일명 타작마당으로 전 국민의 충격을 안겼던 은혜로교회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세군이 설립한 보육시설 서울후생원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후생원의 아름다운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환경 문제가 전 세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자연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회 정원을 가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인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대립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내외 교회들의 선한 소식을 알린다는 목표로 시작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8기를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일명 타작마당으로 전 국민의 충격을 안긴 은혜로교회 사건, 구TV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교주 신옥주를 중심으로 이뤄진 집단 폭행은 물론 헌금 갈취와 탈세, 불법 외화 반출 등 교회에서 이루어진 각종 위법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폭로로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집단 은혜로교회에서 탈출한 신도 3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회견에 앞서 공개된 타작마당 실태는 가족 간 무차별적인 구타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타작마당 폭행은 어린아이라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어른들이 행사한 폭력과 고성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타작마당 자체가 은혜로교회에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타작마당을 당하면서 얼굴에 피범벅이 돼도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보도 안 합니다. 피지에 도착하면 피해자 대부분은 함께 온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간 얼굴을 못 보는 생이별도 강요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손길을 펴는 어린아이들은 서서히 부모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신옥주만을 절대적인 우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피해자들은 신옥주가 신도들에게 헌금 할당량을 부과해 막대한 돈을 거뒀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옥주가 피지에 편법으로 송금한 돈만 57억 원에 달하고 비공식으로 빠져나간 돈은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은혜로 교회는 개미떼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헌금 할당량이 있습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 식당, 설거지 일을 하거나 홀서빙, 파출부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을 마련한 다음 매주 입금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 외부에서 돈을 벌 수 없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난방도 없는 교회 바닥에서 종이 가방 접기, 전선 연결 등 부업에 동원되고 피해자들은 피지 현지에서 신도들이 폭행과 사고, 노동 끝에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외교부가 적극 나서 현지 지도부 인사들을 송환하고 해외로 불법 송금된 57억 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구세군 서울후생원이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후생원엔 아주 특별한 연주팀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호규 원장을 만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은 1918년 한 후원자의 부탁으로 시작된 보육시설입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추운 날씨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달란 부탁에 구세군이 즉각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국내에선 다섯 번째, 기독교에선 서울 해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비전을 품고 있는데 먼저는 기쁨이 있는 후생원, 그리고 꿈이 있는 후생원, 나눔과 감사가 있는 후생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후생원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후생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모두 67명, 영유아 31명, 초등학생 14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7명입니다. 후생원에 따르면 이 중 베이비박스로 버려지는 아이들은 무려 23명, 전체의 34%에 달합니다. 이에 구세군 서울후생원 김호규 원장은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모의 빈자리에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후생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동들은
한 선생님이 뭐 다섯 여섯 명의 아동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아동들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어려서부터 놀이치료라든가 언어치료, 이렇게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후생원은 금관악기 연주팀 브라스밴드가 있습니다. 1922년 창단돼 1930년대부터 고아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온 후생원 브라스밴드는 한국 구세군에서도 가장 오래된 밴드입니다. 김호규 원장은 브라스밴드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 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나 진로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을 주는 자들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후생원 아이들로 구성된 브라스밴드와 후생원을 졸업한 선배로 구성된 시니어밴드가 연주를 선보이는 구세군 서울후생원 100주년 기념음악회는 이달 30일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환경 문제가 전 세계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와 라돈, 화학제품과 4대강 오염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는데요.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회 정원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갈릴리 교회 안에는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텃밭에서 정원으로 변모한 이곳은 외부 방문객의 발길을 끄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배경엔 김순현 담임 목사와 교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김순현 목사는 정성껏 가꾸어 개방한 정원이 교회 문턱을 낮추는데 일조했다고 말합니다.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요즘 갈릴리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생명과 상생 개념을 일상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는 교회 정원 가꾸기입니다. 정원 신학을 이야기하는 곽호철 교수는 교회 정원이 환경 보전 개념을 넘어 황폐화된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치유해줄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그 물질 문명의 발달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면에서 환경과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어떤 정신적 사막화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에 좀 보여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마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해외 수도원에는 다양한 정원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정원을 거닐며 영성을 깊게 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며 함께 어울려 삶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 성장과 개발에 집중했던 한국 사회에서 교회 역시 건물과 규모에 집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교회가 쉼과 안식의 공간인 정원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방향이 같은 탑승객을 차로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 카풀, 승차 공유라고 하죠. 카카오가 내놓은 이 상업적인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인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인지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카풀 논란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운행은 금지됩니다. 카풀에 해당되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선 유상 운송이 허용되는데 시간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상업적 목적보단 서비스 목적이 강하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단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 업계는 영업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같은 택시기사들한테는 바로 타격이 있죠. 싼 운송수단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일단 시민들은. 시민들은 반기는 건 당연한 거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업을 하겠다면 이건 불법 아니냐는 얘기죠. 또 일정 시간 동안에만 카풀 서비스가 운영되더라도 결국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운전자의 운행 시간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단 겁니다. 카풀 서비스를 놓고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택시업계의 대규모 반대 시위와 파업 강행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카풀 운전자용 앱은 현재 50만 다운로드 수를 돌파했습니다. 운송수단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기존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밤 늦게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행사 같은 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택시를 못 잡을 때가 조금 많았는데 카풀 서비스가 생기면 아무래도 귀가하거나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반면 안전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범죄 경력 확인 증명 등 카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범죄에 좀 노출될까 봐 좀 걱정이 많았는데 카풀 서비스도 솔직히 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 밖에도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 시간대가 현행보다 1시간 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 카풀 찬성의 신호탄으로 작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카풀 운행을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운행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중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진 명확한 중재안이 나오지 않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국내외 교회들의 선한 소식으로 세상을 비추겠다는 목표 아래 시작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8기를 출범했습니다. 신인 방송요원들은 구TV 미디어 선교사역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다졌습니다. 8기 위촉식 현장을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새롭게 합류한 교회 기자와 미디어 선교사, 선교방송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방송단 8기 위촉식에 참석한 신입 방송요원들은 국내외 교회와 지역의 선한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리기로 사약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방송 요원들을 향해 스스로 선교사란 마음으로 좋은 선교사역의 뉴스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들을 보여주신다면 세상은 복음의 빛으로 밝혀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위촉식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카페 교회를 운영하며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목회자와 경북 김천에서 산골 마을을 섬기는 목회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올 3월부터 카페 교회로 전환해서 주중에는 커피 팔고 주말에는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또 보도하고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 낙도선교회 출신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발굴해서 앞으로 좀 많이 한국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위촉식에선 그간 미디어 사역에 힘써온 홍철웅 교회 기자와 장기훈 교회 기자를 우수 기자로 선정 시상했습니다. 신입 방송 요원들은 앞으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밝힐 선한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줄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면에선 분단 70년 만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 1년. 떠들썩했던 개혁의 외침이 남긴 성과를 돌아보고 교회가 개혁해야 할 과제 첫 번째로 세습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사면에선 모든 것을 포기하는 N4세대 청년들. 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특집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멘토 조정민 목사와 송준기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인간의 사후세계를 다룬 스토리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 신과 함께
크리스천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잇따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미회담이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잠시 주춤해지는 분위기지만 분단 70년 만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남북은 이르면 4달 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첫 삽을 뜨기로 했는데요. 평화를 향한 남북의 행보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들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향한 외침은 높았지만 구체적인 노력들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교회 세습은 부의 대물림을 향한 그릇된 욕망으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북한의 독재 정권이나 재벌가의 세습과 다를 게 무엇인지, 교회가 돈의 유혹에 무너져 본질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여름 인기를 끌었던 영화 신과 함께의 한 장면입니다. 1, 2편이 연달아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하면서 후속편 제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불교 세계관을 모티브로 인간의 사후 세계를 다룬 이 영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는 기독교인들조차 전생, 인연, 액땜 같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면서 신과 함께의 사후 세계관이 대다수 한국 성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는데요.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기독교에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나미 기자와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인의 자살 문제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대 종단은 한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자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모든 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여야 한다며 종교계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과 헌신으로 붙잡아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표로 발제를 맡은 라이프오프 이명택 이사장은 실천적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자살이 죄냐 아니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따지는 순간에도 자살은 일어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고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실천적으로 자살을 막는 일에 종교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북한 정의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주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달 25일부터 3주간 열리는 자카르 코리아 대회는 공연과 전시, 포럼 등을 진행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대회 기간엔 북한 인권 단체들과 국내 예술인들이 참여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 이름으로 사용된 자카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란 뜻을 의미합니다. 주최 측은 북한에 박해받는 이들을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 인권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회상함으로 전 세계 관심을 일깨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세계 노예지수와 종교박해지수 1위인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반인도 범죄와 학살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선교대회에선 중동의 박해받는 교회들을 소개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오픈도어는 아직 많은 국가에서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해야 하는 현실을 영상으로 알렸으며 박해 현실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일에 후원자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윌리엄 선교사는 이라크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때 이슬람 무장단체로부터 많은 위협이 있었다며 위험 속에서도 현지 성도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이 박해받는 지역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 선교회는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 복음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성경 배달과 사회 경제적 지원, 북한 지원 등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세계 3대 빈민가로 꼽히는 필리핀 바세코의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판자촌 사이에 세워진 교회, 버려진 자동차에 올라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 빵 배식을 받고 환하게 웃어 보이는 아이. 이봉준 장로가 현지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촬영한 필리핀 바세코의 모습입니다. 이 장로는 슬픔 속에서 기쁨을, 불행 속에서 행복을,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바세코의 거리를 누볐습니다. 이 장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민가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중구 반도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일러스트 그림으로 풀어낸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성경 말씀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극대화한 감동적인 그림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입니다. 문화선교에 힘쓰고 있는 인천 숭의교회가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개최한 바이블 일러스트 전시회엔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일러스트를 그린 최정훈 선교사는 그림을 그리는 청지기로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작품을 통해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11월 18일까지 인천 숭의교회 갤러리 그레이스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프랑스에 지어진 고딕 성당을 찾아다니며 건축 양식에 담긴 기독교적 의미를 사진과 글로 풀어낸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높은 천장과 수직 첨탑, 크고 긴 창문을 덮은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성당 내부로 정교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빛. 중세시대 고딕 성당을 건축한 예술가와 장인, 신학자들은 빛은 신을 대변한다는 의미를 담아 성당의 주요 건축 재료로 빛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개최한 강도건 작가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고딕 성당인 노트르담 성당, 샘세브랭 성당, 생트샤펠 성당 등을 찾아다니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 등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강 작가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의 모습보단 기독교 중세 문화의 분위기와 신앙, 개신교가 이룬 개혁 등 역사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전시와 함께 출간된 책에선 성당의 위치, 입장료 등 실제적 정보와 함께 역사적 내용, 성당에 얽힌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광주에서 첫 퀴어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전남기독교 총연합회 등 광주 교계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고 퀴어 축제를 규탄했습니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동성애가 문화축제란 형식을 통해 조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화 성지로 불리는 5.18 민주광장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교계와 시민연대는 광주시장을 찾아가 퀴어 축제를 위한 광장 점용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안경원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안경원을 운영하는 광은교회 신재관 집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시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생활고를 겪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돋보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 집사는 지난 2013년 안경원을 방문해 복음을 전해준 광은교회 성도들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종교자유침해 11개국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북한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신앙의 자유가 조직적으로 억압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와 관련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지목된 11개국 중엔 중국, 이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도 포함됐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85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생전에 약 35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특히 메시지란 책은 말씀이 가진 본래의 힘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죽기 직전까지 폐렴으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이 오는 11월 4일 LA에서 열리는 프리덤 마치 행사에서 성령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프리덤 마치의 창립자 제프리 맥콜은 성소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진리를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전면 합법화됐습니다. 지난 2001년 의료용 마리화나에 이어 이번엔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모두 합법화된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밀거래되는 마리화나를 양성화해 세금을 더 걷고 범죄를 줄이려는 취지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지난해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